공연을 마지막으로 무대에서 내려와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. 그 역사적인 여정이 지금도 어디선가 좁은 수조에 갇혀 신음하고 있는 쇼 돌고래들의 운명도 함께 바꿔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길 진심으로 기원해봅니다. 우리와 함께 숨쉬고 교감하며 살아가는 수십만 종의 동물들. 하지만 인간과의 공존으로 때때로 위태로워지는 동물들의 삶. 그들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TV 동물농장 특별기획. 우리가 보호해야 할 소중한 동물들. 천연기념물 시리즈 제3탄 수리부엉이. 캄캄한 어둠을 가리며 인적 없는 이 공장에 이상하게 지금 소리가 나는데 무슨 구름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이 무섭지. 어김없이 들려온다는 소리. 밤마다 공장을 뒤덮는 소리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인가? 날이 밝고 다시 찾은 공장. 사람들은 그 의문의 소리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을까? 아이, 깜짝 놀랐어요. 그게 살 수 없는 데인데. 수시로 시끄러운 기계가 돌아가는 공장. 누군가 터전을 잡고 살기엔 적합치 않아 보이는데. 아, 저거. 아... 시멘트를 저장하는 구조물. 이곳에 산다는 소리의 주인공은 쉽게 보이질 않는다. 이 공장 안에 가서 보면은 저렇게 볼트가 두 개 있거든요.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공장으로 들어갔다. 7, 8m 높이 시멘트 저장소 중간쯤 살고 있다는 녀석을 보러 천장까지 조심조심 힘겹게 올라섰다. 그런데 이건 또 뭔지. 거스럽네요. 네. 무섭네요. 네. 이거 타고 간 거예요? 예, 이거 타고 간 거예요. 오, 공중에 쓰이는 크레인까지 동원해 좀 더 가까이 가보기로 했는데 아유, 정말 그 얼굴 한번 보기 힘들다. 얼마나 더 가야 만날 수 있는 건지. 이게 사다리 타고 가야 하거든요. 또 사다리로? 더 올라가야 돼요? 또 사다리로? 당황했나 보다 했더니 또다시 사다리로 올라가 고개를 내민 아저씨. 이젠 볼 수 있나요? 아, 다행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녀석. 담당 PD도 카메라를 들고 조심스레 그 모습을 보기 위해 올라가 보는데 어디 저 멀리 보이는 구조물 위 어렴풋이 보이는 잿빛 털의 쫑긋한 귀기. 아, 다름 아닌 수리부엉이다. 아, 나 고양인 줄 알았어 처음에. 40년 가까이 된 공장에서도 수리부엉이가 둥지를 튼 건 처음이오. 게다가 이런 철골 아래 풀을 잡았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라고. 밤의 제왕이라 불리는 수리부엉이는 멸종위기 2등급인 천연기념물 324호. 그야말로 귀하신 몸. 아니, 그 귀한 녀석이 어쩌다가 이 시끄러운 공장까지 날아와 떡하니 자리를 닫게 된 것인지 언뜻 이해가 가질 않는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현장에 전문가를 모셨다. 워낙 귀한 녀석인 만큼 일단 먼 발치에서 녀석의 상태를 살피는데 이곳에서 수리부엉이는 대체 뭘 하는 건가요? 수리부엉이는 제일 추울 때 1월달에 그 알을 낳아서 굶고 번식하는 새이기 때문에 지금 번식을 위해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. 아, 몸을 부풀리고 있는 녀석은 지금 알을 품고 있다는 거? 수리부엉이가 알을 낳는 건 다른 새들보다 빠른 1월경. 그 후 한 달 넘게 품어 부화를 시킨다고. 사람이 접근하면은 경계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알을 포기할 가능성이 많아요. 날씨가 풀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어미가 예민해져 알을 포기하면 그 귀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. 성공적인 부화를 위해 일단 제작진은 철수하기로 했다. 2주 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. 수리부엉이의 알이 부화에 성공했다는 것인데 새끼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. 자, 예전 그 자리 그대로 앉아있는 수리부엉이. 새끼들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데. 돌 같아요, 돌.